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길을 모험을 이 시간 우리를 걸어가여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워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박목사님을 주여 부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날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라는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지하시고 주의 목소리가 느껴져 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그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들어주셨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 밑에 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 예배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범선 목사님 늘 함께 하시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구 하늘들을 중보하는 시간을 기억하사 서로 사랑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이 시간을 축복하사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바다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마지막 찬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가사 맨 마지막에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심령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이따가 다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사자성어로 적반하자. 도둑놈이 반대편에서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만약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해서 한 10가지 정도 조건을 내걸고 그거 들으면 건져줄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그 아무 조건 없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받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건진받은 다음에 감사하다고 해야죠. 건진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물에 안 갈게요 해야죠. 그러니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다면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보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계시면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럼 보따리를 찾는 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하려고 오셨으면 잘못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떠한 변화를, 그런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러 오셨다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보따리에 던지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계신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가가는 이유는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알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들이 이게 물가에 놀러 가는데, 아주 좀 어렸을 때 그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니까 밖에 앉아있고 그 형들은 안에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수영하는 사람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재미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해가 이렇게 지고 형들이 수영을 할 만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라 혼자 올 수 없으니까 형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누가 아 거기 그 물가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안 돌아오니까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왜냐면 멀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멀리 갔다가 태연하게 이제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어. 그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뒤지게 맞고 났는데 그 다음에 김치 부침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일단 맞고 근데 김치 부침개를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김치 부침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그때 때렸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커서는 알게 됐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리고 어떤 기분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지가 이해가 크고 나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값없이 구원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값비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식을 기르시는 분들은 자식을 몹시 혼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있어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많이 혼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되게 어렸었는데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혼냈나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혼내고 나왔더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혼낸 게. 그래가지고 혼낸 게 계속 생각나니까 혼신경이 걔한테 이제 저희 아들애를 제가 혼냈는데 생각이 계속 이게 나는 거죠. 그 전혀 자식들 안 혼내본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 혼내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걔한테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준 거 아닌가? 별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 부모가 너무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준 거 아주 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심지어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걔를. 아이를. 아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졸이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일을 생각할 때 제가 회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아이 그 어린 것에서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걔한테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줬구나 하지만 그 어린 아이보다 훨씬 더 순결하신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리냐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무런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감각 없는 자, 그 감각 없는 자 그 자체가 방탕한 거고 욕심, 탐욕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저 안에 감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도 다 기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무감각한 자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제 안에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열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탈 때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만. 그러니까 나머지 때는 별로 그분에게 감각을 갖고 살진 않습니다. 안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거죠. 살맛 대고 사는 가족은요, 불편함이 생기면 하루도 그 불편해서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해방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제 기준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앞에 그 감각을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부활의 삶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 전체를 바치는 삶이 구원받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갈 수 없는 길이요 또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야말로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그냥 사는데 나중에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해서 천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박난다고 해서 큰 성공 거둔다고 해서 그 대단한 성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가치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된 감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와서 생각한 게 그 곧 전쟁이 나진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한동안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가지로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막 했어요. 근데 이 김정은이 더 불안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더 불안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 극진한 대접을 막 해준 게 참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전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나, 야,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러더라고. 그 되게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전쟁 나가지고 설 죽을까봐 걱정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제가 군대에서 전보장교로 일했었는데 그 핵무기 말고도요, 괴롭게 우리나라 다 죽이고도 남은 무기가 핵무기 빼고도요, 화학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죽는 게 더 괴로워요. 그리고 다 죽는데 나만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설 죽어 있는 게 더 괴로워요. 근데 차라리, 이게 핵은 차라리 나아요. 핵은 그냥 한 번에 이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 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감각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의 위협 앞에서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술핵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데에 핏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을 내가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가?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 그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한 가족관계, 내 가족이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하듯이 그렇게 내가 감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당연히 전도겠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일 거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사용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짜 전쟁 날 것 같아서 막 걱정하고 그런 사람 많았었는데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쟁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류가 타락하고 계속 뺏고 빼앗는 삶인데 우리가 전쟁만 나지 않았지 정규직은 살고 비정규직은 죽고 가진 자는 더 잘 살고 못 가진 자는 못 살게 된 그리고 죽음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의로움이라는 거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 세상이 의로운 걸 싫어하거든요. 세상이 선한 삶을 살면 박수를 쳐줍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삶을 살면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깨끗하냐고. 그러니까 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로움이 있냐고요. 세상 가운데. 어쩌면 전쟁터보다 더 심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안에 향락도 있고 쾌락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폭력도 난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냥 일어날 전쟁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터인데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지금 오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 의로운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독교라고 하면 누가 욕먹는 것입니까?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 아닙니까? 개독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욕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얘네 주일학교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중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중책의 무거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움을 모르고 감각 없는 자처럼 가벼이 행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볍게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심판하실 그분께서 세상 사람들 입에 가볍게 오르내리는 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우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게 교회 주변에 있는 사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중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일이 적어도 우리 때문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 때문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여기 10명보다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만이라도 의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교회에서는 다 잘하실 것 같은데 나가면은 의로운 사람을 선거하는 게 아니라 꼭 잘 살게 해줄 사람을 뽑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의롭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 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도만 믿으면 나라 꼴이 이렇게 안 된다. 나만큼만 믿으면 이 회사가 이 꼴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 정도만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 정도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꼴로 나라가 이렇게 망하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쾌락, 그리고 향락, 폭력, 거짓말,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야말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요셉,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숨길 수 없었던 다윗, 그래야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길 수도 없어야 되고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처럼 좀 살아봐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교회처럼 새로워져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조롱거리가 다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감각 없는 자 같이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메워놓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만든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중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 했어요. 다시는 거기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럼 세상에 뭘 선포해야 합니까? 거기 가면 빠져 죽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성숙했어요. 그럼 우리만 그러고 끝납니까? 우리가 빠졌던 그 자리를 향해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의의를 선포하며 거기 가면 빠져 죽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처럼 해야 산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감각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감각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밑바탕이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로운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되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임 목사님께도 부탁드렸고 다시 부르는 이유는 이 후렴부 가사 때문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목이 말라 여기 있다면 여전히 보따리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네다섯 번 정도 기도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 같이 살았던 모습을 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감각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방탕한 것이요, 그것이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에, 오히려 세상에 민감하여서 산 모습 들어왔는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히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로 살았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민감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저희 안에 여전히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뿌려졌던 모습들이 아무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찾아나오지도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도리어 죄를 짓고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당당히 요구했던 아버지 그 감각 없는 자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각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방탕한 것이며 취약된 것이며 아버지 탐욕스러운 것이며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민감한 감각으로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하여 아버지 세상에 미워서 살아갔던 아버지 취약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을 그 심지하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며 아버지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아버지 그렇게 부겨져 살아갔던 아버지 저희 안의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도리어 아버지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 아버지 정죄하는 죄, 미워하는 죄를 범하였으면서 아버지 주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 아버지 도리어 정죄하는 자들로 더 열심히 살아갔던 아버지 죄악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짓과 참여과 죄악의 모습이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더 이상 성령을 아버지 회방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안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의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아버지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의의 죄가 목마른 심령 되게 원하여 아버지 주여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감각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 주님과 목마른 심령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망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사망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여를 나누며 주머니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주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아버지 주의 은혜 복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의의 길고 목마른 심령 되어서 아버지 더 이상 탐욕과 죄악을 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드리며 아버지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여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 아파하게 하시고 주여 불순종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여 잘못된 기회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 나가는 감각 있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의 친한 부동과 같이 아버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아버지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감각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죄를 소외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과 탐욕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삶, 나의 불의한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취한 가운데 보내줄 수밖에 없는 취약된 종들을 불러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 상불이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산 불의한 저희가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불의한 무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조롱케 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당군이니 그 당사자가 저희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애기함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아무리 의인 열매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 아버지 주여 이런 삶을 안에 비용과 올려드리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입서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함께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 하셨다오니 주여 그 영광 위에 살아가니 저희가 되기를 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열심히 살아드리고 이 땅 가운데 세속과 방탄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나치신 곳이 날마다 분별하며 그 앞에 영광 올려드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의롭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세일을 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롭게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가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하카바리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 말아주기 도와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세라를 열어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가운데 말아주기 도와주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깨어지게서 역사하기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믿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나라 되기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함을 악한 세력이 말붙지 못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주신 리더들에게 이롭게 되는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리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의로운 일을 통하여 세일을 이루시라는 찬양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리고 온갖의 심령으로 우리의 자리를 높이를 때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교구를 위해서 귀에 세우신 리더십들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일교구 헌신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일교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우리 교구 안에 남성우 집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정효태 전수사님 장모님 되시죠. 우리 박혜수 성도님이 오늘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수술 끝나고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위해서 좀 우리 교구 위해서는 그렇게 그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마지막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고 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구 안에서는 우리 박혜수 선도님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연약한 분들 주변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과 우등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몸들에 세운 주님의 몸들 교회를 위하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름과 선하신 이 교회